옷 언제 샀어? 옷? 이거 산 지 되게 오래됐어. 올해 1월에 나온 그래? 시즌이야. 어. 옷이 예뻐, 네 눈에는? 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모자라고 생각하는데. 아, 맞지. 모자지. 뉴욕에서 빈티지로 산 거다. 귀엽지. 근데 보면일로 약간 새핑이 아닌 옷을 입고 왔네. 요새 내가 좀 생각이 좀 바뀐 게 뉴욕에 가서 쇼핑을 진짜 많이 했잖아. 맞아. 많은 물건들을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사고 깨달은 게 뭔가를 그렇게 자주 많이 살 필요가 있나 싶은 거야. 나 얼마 전에 프라더 로퍼 살 때도 너 내가 그걸 얼마나 고민했었는지 진짜? 알잖아. 와. 내가 그거를 살 때의 마음가짐은 오래오래 잘 신어서 내 딸한테 물려줘야겠다. 그 생각으로 산 거란 말이야. 퀄리티 좋은 제품을 소비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좀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 맞아. 나는 원래 쇼핑 같은 걸 잘 안 하잖아, 너도 알다시피. 그치, 뭘 사는 법이 없지, 그냥 언니는. 근데 여행 가서 엄청 쇼핑을 몰아서 하면서 선택권이 그만큼 넓어지니까 막 다른 나라기도 하고 살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인가? 하는 게 좀 중요한 기준이 된 것 같기는 해. 내가 내 쇼핑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연말이잖아. 연말에 다른 사람 선물 살 때도 똑같다? 근데 이게 선물이 사실 진짜 어려워. 맞아. 왜냐면, 내 거보다 어려워. 내가 내 거 살 때는 내 취향이랑 내 안목만 맞춰주면 되는데 선물을 사는 거는 다른 사람의 취향과 안목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 하이엔드 브랜드 제품으로 좀 퀄리티 좋은 선물을 한다? 더 어려워. 더 어려워진다? 근데 나는 그렇게 좀 더 어려워지고 고민하게 되더라도 오래오래 잘 쓸 수 있는 선물을 해주고 싶어. 왜냐하면 선물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그 사람 곁에 내가 정말 고심해서 고른 선물이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왜 웃어? 아, 귀여워서. 근데 그러면 그런 약간 하이엔드 브랜드 제품 같은 건 어디서 주로 보는데? 나 요새 젠테 제일 많이 구경해. 젠테가 뭐야? 젠테를 몰라? 진짜 몰라? 이제부터 알아가라고. 아하. 젠테가 뭐냐면 온라인 편집샵. 유럽에 있는 부티크에서 다이렉트로 제품을 이렇게 공급받아. 프라다랑 미우미우는 알지? 근데 프라다랑 미우미우뿐만 아니라 요새 뜨는 그런 브랜드들도 좀 합리적인 가격대로 가져와. 꼬레주나, 세실리에 만센, 마리아노 다 처음 들어보지? 유독 젠테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 콘텐츠라는 게 있어. 뭐 요새 비니가 핫하다 그러면은 비니 컬렉션, 가을 스타일링, 뭘 살 생각이 없어도 이런 걸 이렇게 들어가서 보거든. 그리고 여기 아웃핏, 젠테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가을 신상들을 모델들한테 입혀놓은 거지. 아, 근데 진짜 깔끔하다. 그치? 진짜 잘 해놨지. 그래서 확실히 센스가 있어. 그러니까 요새는 다방면으로 마케팅이 잘 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좀 내 마음에 들었다. 그럼 만약에 네가 젠테에서 연말 선물을 골라. 그럼 뭘 고를 것 같아? 너무 포괄적인데? 약간 개수를 정해주면 안 돼? 다섯 개, 딱 다섯. 딱 다섯 개? 일단 첫 번째로 고른 거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 바이파. 컬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조그만데도 포인트를 주기가 좋단 말이지. 나라면은 어떻게 스타일링을 할 것 같냐면 스트라이프 무늬가 들어갔잖아. 상의도 스트라이프로 입고 특이하게 포인트를 주는. 작고 소중하고 귀여워. 내 주변에는 브랜드 CEO인 언니들이 많으니까 감각적인 브랜드의 오너. 두 번째로 고른 건 미우미우 로퍼. 첫눈에 사로잡은 포인트가 뭐냐면 이 벨트 디테일이란 말이지. 어? 이거 뭐지? 어디 거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미우미우인. 대놓고 있지가 않잖아. 하나쯤 있으면 진짜 오래오래 잘 신거든. 그래서 나는 이거를 누구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냐면 나 친한 동생들 중에 이제 수능 보는 애들 있잖아. 이제 성인 되는 애들 한테 선물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꾸밀지도 모르고 새내기잖아. 물론 꾸밸 줄 알 수도 있지.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요새 애들은 나보다 더 잘 꾸미니까. 너무너무 오래 의미 있는 선물로 잘 신고 다닐 것 같아. 근데 사실 그냥 내가 신고 싶어.
세 번째로 고른 것은 마르지엘라 반지랍니다. 좀 투박한 것 같은 실버 느낌이잖아. 실버도 그러니까. 진짜 종류가 많잖아. 되게 대비되는 매력이라서 이 반지가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 직장인인데 약간 치마 절대 안 입고 까만색 슬랙스에 까만색 블레이저 이런 식으로 맨날 입고 다니는 아는 언니가 있어. 완전 올블랙에다가 네일도 없는데 조그만 반지 이렇게 딱 포인트로. 별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반지 툭 마르지엘라 약간 이런 느낌. 내가 너무 사랑하는 브랜드 자크미스 에디트야. 이게 그냥 갈색이 아니고 이게 채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확실히 포인트가 딱 돼. 그래서 입었을 때 밑단이 딱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거지. 이렇게 딱. 아, 그러네. 그치? 이렇게 와 되게 포인트 있고 귀여운 옷을 입었네? 라는 거지. 이 자크미스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확실하게 나타나는 옷인데 또 그와 동시에 이거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나의 안목까지 뽐낼 수 있는 원래 옷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그러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지 않고 솔직히 나 자신에게 해준다 그런 의미예요. 좋다. 너무 예쁘네. 마지막으로 고른 건 프라다 패딩 니트 패딩이거든. 이거를 네가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이걸 딱 봤어. 사실 프라다 로고보다 이 패턴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아 그러네. 그래서 이것은 프라다의 패딩이구나 가 아니라 와 되게 특이하고 약간 에스키모 같기도 하고 귀엽네? 하고 봤는데 브랜드가 프라다인 거지. 숨어있는 듯 존재감을 드러내는 브랜드의 제품을 좋아한단 말이야. 너무 대놓고보다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니? 그냥 너무 귀여운데 이런 거는 진짜 하나 있으면은 솔직히 평생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유행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특이하게 겨울 느낌으로 걸치기 좋은 정말 추운 날에.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엄마한테 선물해주고 싶었어. 왜냐면 엄마는 추위도 많이 타고 엄마는 또 조그맣잖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아방방한 아우터를 입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린단 말이야. 너도 알겠지만 우리 엄마는 같으니까. 어때? 나 젠테에서 고른 것들? 진짜 예쁘지? 진짜 딱 내가 고를 법한 그런 선물들이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뭔가 여기 있는 브랜드들 다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 배송비 막 엄청 많이 붙고 그러지 않아? 다 무료 배송이고 만약에 회원이면은 조건 없이 무료로 반품도 해줘. 그리고 11월에는 금액 제한 없이 5% 할인 쿠폰도 주거든? 근데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는 제품을 사게 되잖아. 잘 써먹어야 한다 이 말이지. 연말 선물 살 때. 그리고 제품들이 다 가격에 관부가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거든? 살까? 해서 결제창까지 가보면은 내가 봤던 가격이랑 달라져 있고 아, 더 붙어가지고 더 뭐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최종, 진짜 최종 느낌으로. 근데 젠테는 아예 포함이 돼가지고 내가 본 가격과 동일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거지. 좋은 점이 많아. 내가 그래서 젠테를 좋아해. 근데 확실히 나는 너에 비해서 브랜드에 대한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젠테에서 자주 들어가서 구경하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맞아.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이렇게 눈으로 미리 담아놨다가 총알 이렇게 딱 장전됐을 때 딱 큰맘 먹고 맞아. 사는 또 그런 재미가 있잖아. 이게 자주 살 수 있는 품목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쇼핑의 재미를 요새는 더 느끼고 있어. 그냥 자주 많이 사는 것보다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네.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생일이 둘 다 연말이잖아. 그래서 그치. 항상 한 12월 이때쯤 서로 뭔가 이렇게 교환하듯이 주고받게 되잖아. 언제 뭘 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약간 올해는 젠테에서 각자 골라가지고 너무 재밌겠다. 너무 좋지. 왜 너무 좋은지 알아? 왜냐면 나는 이미 젠테에서 받은 게 있거든.